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6월 23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야, 이 오늘 이 업로드가 지금 금요일 건데 상당히 늦었죠? 원래 금요일 거는 제가 좀 빨리 올려드리는데 업로드를 다 해놓고 다 됐으려냐고 자연히 밖에 나가서 일좀 보고 왔는데 업로드가 안 됐어요. 참나. 그래서 급하게 지금 녹음을 다시 합니다. 내용이 조금 짧더라도 짤막짤막하게 내일 때려 먹을 거. 지금 두 번째 녹음을 하는 거래 가지고 조금 힘이 들지만 자 그래도 내일 금요 경마 승부처를 제가 좀한개 줄였습니다. 한개 줄이고 한두 개 정도 줄이고 좀 집중을 했는데요, 승부처에. 원래 그 조철의 승부처에 뭐 다른 예상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은 배팅에 메리트가 있을 경주를 승부처로 대부분 가져가는데 요번 금요일 경마는 좀 배당에 관계없이 뭐 배당이 크든 아니면 중고 배당이든 조철이 좀 먹을 수 있겠다라는 뭐 적중 위주가 아니고요. 환수 위주, 먹을 수 있겠다 하는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이 좀 적은 것도 있을 것이고 고배당을 노리는 것도 한두개 정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승부처만큼은 필사의 전략으로 꼭 적중에 성공을 하겠다 약속을 드리고 뭐 일반 경주도 역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특히 요번 경마가 끝나고 월요일에는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자 만명 돌파 기념 여러분들과의 그 팬들과의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6일 월요일, 이번 주 경마 끝나고요. 야, 그런데 26일부터 장마래요. 장마,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가 와도,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비가 와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26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여러분들 모임 시간 갖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6시 정도까지 비가 오든 어쨌든 비 오면 뭐 우중승마 하는 거죠. 우중승마 비 맞고 말 타는 거뭐 그것도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겠고. 그리고 조철 하나마 여러분들께 정성스러운 식사 예약을 해놨으니까요. 식사도 좀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14분, 우리 회원님들은 14분이 저한테 참가하신다고 문자를 주셨고, 저희 식구들, 이제, 뭐, 아는 지인들, 예상가들 해갖고 한 10명, 그래갖고 한 25명, 한 30명, 25명, 30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뭐, 월요일이고, 또 비도 오고, 거기에 또, 장소도 또, 승마장 좀 시흥 외진되고 그래서 많은 분이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과의 첫 번째 만남은 요렇게 하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과천 쪽에서 한번 제가 제대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이 영상 보시고 나도 참가할란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조철의 핸드폰 번호 나와 있죠? 거기다가 긴말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가자만 딱 쓰시고 가능하면 유튜브 닉네임이 있으시면 유튜브 닉네임 누구 이렇게만 제거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월 23일 금요 경마 승부처 제주 2468.
부산은 1경주, 5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제주가 중간에 두 개, 4경주, 6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지금 두 번째 녹음을 하는 거래 가지고 좀 목도 아프고 기운도 빠지는데, 그래도 첫 번째 녹음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시간은 짧더라도 내용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건뭐 똑같을 겁니다. 제주 경주가 아니라 오늘 부산 경주부터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부산 1경주부터. 부산 경마가 1경주, 5경주, 6경주라고 그랬죠. 자, 부산 1경주입니다. 6권 1000m 별정 A형 2세 오픈입니다. 자, 이 상금 많이 주는 거죠. 4,100, 250만 원. 거의 4군 상금, 상군 상금에 버금가는 그런 상금들인데요. 신야마필 요 경주, 루키 경주에서 우승하면 웬만한 말들, 말값은 다 뽑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마방과 기수와 승부 의지가 치열한 그런 경주가 항상 2세 루키 원 경주죠. 자, 이번 경주 핵심 포인트는요, 이 1번 마 오텀 리브스입니다. 오텀 브리즈. 리브스가 아니라 오텀 리브스는 노래 제목이고, 자, 오톤 브리즈. 여러분들 이거 금포스카이 아시죠? 예전에 그랑프리인가요? 대통령배인가요? 아무튼 똥말로 안 팔렸었는데 3차까지 했던 금포스카이의 자마입니다. 자, 뽀시기 기승을 했고 1번 게이트고, 자, 최시대가 능검을 받고 2호시기가 탑니다. 자, 1번 게이트에서 능검시 선행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선행으로 한 바퀴 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1번 마 오톤 브리즈, 1번 마 오톤 브리즈. 이놈이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첫 번째 승부처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1번 마 오톤 브리즈를 이길 놈이 있기 때문에 승부로 들어간다. 자, 그럼 1번 마 오톤 브리즈가 어떤데 그러냐? 자, 달랏박스에 안아짜리에다가 한방 조질 예정이고요. 뭐 1번 마 오톤 브리즈는 안고만 가는 마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도 제일 좋고 1번 게이트고 다 좋은데요. 능검시 거의 최선을 다해서 통과를 했던 마필입니다. 기록도 좋고 코스도 좋고 전개 유리하고 기수 좋고 다 좋은데 마필의 능력이 능력 검사가 최선인 그런 말머리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과잉기로 팔리는 이 1번 마 오톤 브리즈를 때려잡으러 갈 놈. 아마 현장에서 뭐 바람도 좀불 겁니다. 조철이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먹을 거리가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부산 1경주는 1번 마 오톤 브리즈 대가리로 팔리는 놈 뒤로 돌려놓고요. 부산 첫 번째 승부처 1경주, 요거 제가 부산 1경주를 메인으로 잡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A급으로만 그냥 돌렸습니다. 하지만 메인 강도로 좀 때리고 싶은 그런 경주가 바로 1경주 달랏박스 경주다. 1번 마 오톤 브리지를 이기러 갈한 놈, 그놈을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까지 한번 연결을 하면서 좋은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이 이제 5경주와 6경주가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자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열리는 부산 오경주. 자, 요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 위에다가 올려놨죠. 레이스 포인트에 부담 중량도 늘었고, 이건 마필이 좀 끌어요. 마필이 좀 끌리는 마필이고, 기본 능력은 있는데, 요즘 윤영석 기수 아버지, 윤기정 트랙라이더가 조교해가지고, 아들 내는 윤영석이한테 센터링 해가지고, 입상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바람이 좀불것 같습니다. 11번 마 황우대장군. 현장에서 한번더 체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부담 중량도 늘고 마필이 좀 끌고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안쪽에 뭐 선행 마필들이 서너 마리가 있는데 자 11번 마 황우대장군이 넘어가기가 좀 거북살스러운 그런 경주고요. 특히나 윤기정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시켜서 아들내미 윤영석이한테 토스한 그런 경마기 때문에 많이 팔릴 겁니다. 더더욱 많이 팔린다는 얘기. 자, 1200에서 1400으로 얘가 거리가 늘은 거에는 뻗었잖아요. 앞에 갔다가. 정교인이가 타고도 뻗었습니다. 정교인이는 차분하게 타는 기수 아니에요. 자, 부담 중량이 56까지 무려 5kg가 늘었어요. 거기다 제일 끝번호고 엄청 바람이 불것 같은데 뭐 옛날 우리 노래 있었죠? 우리 대학교 다닐 땐가요? 뭐 바람아 불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 있죠? 조용필 노래인가요? 하여튼 바람아 불어라 하는 노래 있었죠. 바람아 열심히 불어라. 우리 노래도 좀 불러요 이러고 바람아 열심히 불어라. 자, 11번 마, 황우대장군, 인기 1위로 팔리는 게 불만이다. 자, 황우대장군이 대가리가 팔리죠? 현장에서 아주 그냥 팔리려면 1.2배, 1.3배, 단순식 배당, 뭐 1.0배는 안갈 거고, 1.2배, 1.3배까지 이빨 팔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팔릴 거. 뭐 이거 들어오면 본전하죠 뭐. 자, 조철이 노리는 따끈따끈한 놈 식기 전에 먹어야 됩니다. 따끈따끈할 때 식기 전에. 자, 오늘 부산 오경주 퍼스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요거 11번마 황우대장군이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왜 불안한가? 자,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오경주. 11번 황우대장군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늘 부산 경마 오늘 승부처 제가 딱세개 잡았는데요. 6경주 혼합 3군 1400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65점까지. 자, 이번 경주는 혼전이다. 아, 오늘 부산 경마 중에서 가장 극심한 혼전 경주 같은데요. 비슷한 능력 마필들이 뭐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메인. 현장에서 팔리는 마필도 뭐 1번 피플 파워, 2번 화랑베스트, 3번 BK니문, 5번 잔나무길, 자, 6번 역전명수, 라운더 파워, 에이스킬러 서부특급 상승보이까지. 많죠? 9마리입니다. 9마리. 두 마리 빼고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대가리 박 터지는 경주죠. 자, 이런 경주에 대끼리, 준대끼리, 쓰리대끼리 뭐 이런 빨갱이들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사전 인기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뭐 어떻게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어도. 이런 경주는요, 현장에서 대끼리가 무조건 10배 이상은 나와야 정상이다. 10배 이상은 나와야 정상이다. 그러면, 아, 대끼리면 어떻습니까? 10배만 맞아도 대끼리 주력 한 방이면은 상한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배당에 관계없이, 자, 이번 경주는 조철이 강하게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 박스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고놈을 노리는 오늘 두 번째 상한가 가는 쇼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쇼부 보는 경주. 뭐긴 말씀 안 드리고 현장에서 뭐 적중으로 말씀을 드려야 예상가는 할 말이 있는 거죠. 이래저래 썰레발이 아무 썰레발이 풀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적중으로 말씀드리는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부산 경마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실전 배팅 금요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또 중요한 거이 제주 경마가 중요하죠. 총 9개 경주나 되는데 2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제주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계좌 입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좀 빠른 시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죠. 제주 2경주부터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에 이어 자, 700만 원 미만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이 부산 1경주도 내일 조철한테 이거 무조건 걸린 것 같은데 요거 제주 2경주도요. 요거 제가 요거를 메인으로 갈까 그러다가 하여튼 이 척경주 메인은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이거 여러분들께 또 초장부터 또 김이 세게 한다고. 저 역시도 김이 세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잡는데 자 그래서 그냥 A급 승부로 한 얌전히 잡았습니다. 자 예측권 10장만 까겠습니다. 자, 인기 1위가 7번 마 대륙 질주라는 마필이 팔립니다. 뭐 당연히 팔리게 돼 있죠. 직전 경주에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다시 한번 전현중 기수가 기승을 했고 동거리 800m고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이 7번 마 대륙질주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딱뭐긴 소리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10장 이거 그냥 7번 대륙질주가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쌍승식까지 자신있게 노리는 대가리. 요놈이 달라박스, 얘가 대가리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7번마 대륙 질주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와야 후착이다. 이빨 갖다 조지고 와야 직전 경주 마냥 2착으로 오른 게 최선일 것 같다. 자, 이 경주는요,
여러분들 쌍승시까지 노리십시오. 쌍승시까지. 쌍승까지 노리는 자신하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요놈을 놓고 쌍승, 삼쌍승, 복승, 삼복승은 별로 의미가 없죠. 쌍승, 삼쌍승. 확실한 대가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는 게 제주 이경주다. 자, 달러박스까지, 쌍승시까지 시원하게 노리면서, 쌍승시까지 노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삼쌍승까지 자동방으로 노리시는 게 바로 대한민국 경마죠. 자, 이경주 7번마 대륙질주 너는 와봐야 후착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를 가지고 가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제주 4경주인데요. 자, 제주는 4경주하고 제주 6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만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제주 4경주는요. 대가리가 있죠. 바로 1번마 초고수입니다. 뭐 부담 중량이 6.5가 늘었고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그냥 대가리 왔다. 얘는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 아니고 선입 전개를 하는 그런 마필이죠. 선입, 추입. 그러니까 이번에 앞에 가는 놈들이 뭐가 있냐. 뭐 3번마 봉성여월 있을 거고요. 7번마 푸른 신호등 있을 거고요. 뭐 8번마 거승보배 정도 이렇게 선행마들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 하나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서 부담 중량도 높고 하니까 무리할 필요 없죠. 차분하게 가면 됩니다. 아직 뭐 레이팅에 여유도 좀 있고요. 이왕이면 빨리 때려갖고 올라가는 것도 좋고요. 자, 제주 4경주. 현장에서도 아마 그 인기마로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거는요. 그냥 적중경주하고 승부로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경주는 뭐가 다르냐. 마건수를 정리를 해야죠. 자, 1번 초고수를 놓고 앞에 가는 놈들 3번 봉성, 7번 푸른신호등, 8번 거승보배 팔리죠? 거기에 2번 승치, 4번 쌍령신화, 뭐 6번 천지태양 다 팔립니다. 자, 이런 거는요 두 방으로 탁 때려 먹으면 상한가 가는 거예요. 배당이 몇 배가 되든지 간에. 자, 세 방으로 때리되 주력 한 방에 갖다 꽂으면 준상한가 가는 겁니다. 뭐 방어로 들어오면 그냥 본전하고 마는 거지만 자 최소한 본전은 확보를 해놓고 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찍어먹기. 1번마 초고수라는 초 강력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 놓고 아마 그 초강력 대가리로는 안 팔릴 겁니다. 부담 중량도 있고 그래서 믿어 못 믿어 될 것 같은데 대가리입니다. 자, 초고수 놓고 딱 두 방으로 제가 지금 쬐고 있는데요. 두 방이면 충분히 승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다음에가 6경주죠. 6경주. 6경주를 내가 편한데 어디 간 거야. 자, 6경주 들어갑니다. 아, 이거 오늘 두 번째 녹음하려니까 막 힘드네요. 그래도 뭐 성적만 좋으면 뭐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죠.
자,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연타 메인입니다. 4경주에 이어서. 자, 이번 경주는 달러 박스 놓고 갑니다. 이 9번마 대천여왕이에요. 대천여왕.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게이 대천여왕이기 때문에 오늘 제주 6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자, 대천여왕. 다 좋아요. 직전 경주 휴양 갔다 와서 선행으로 바로 갖다 때렸죠. 자, 이번 애가 승군전이에요. 승군전. 경주 거리도 1000m에서 1100으로 늘었고요. 외곽으로 밀려 있고, 지금 부담 중량도 늘고, 거기다가 인기 대가리 팔리면 삿가닥질 많이 하는 정명이리가 타고 있고, 이 9번마 대천여왕이 승군전의 감량에 선행 간다.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편하게 보내주면 꾸역꾸역 2차까지는 봐주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경주는요, 이 10번마 세찬이라는 마필도 외곽에서 은근히 빨리 달라붙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배당낸 마필이죠. 거기에 이 7번, 인류시대. 얘가 빨라요, 얘가. 얘가 지금 안쪽 게이트를 받았는데, 얘가 소연이가 앞방 지지고 나가는 순간, 이 9번마 대천여왕, 경명이리의 대천여왕은 직전 경주 선행가 갖고 한 바퀴 편하게 돌았는데, 첫 번부터 꾹 잡고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꼴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마 대천여왕, 선행가서 버틸 수는 있지만, 요놈을 대가리로 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갑니다. 9번마 대천여왕이 부러질 확률도 분명히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 들어와서 날라 들어오는 놈을 놓고 한방 때리고요. 제가 그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안화짜리 한 마리 또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마필 있죠. 요거 걸리면은 최하 한 30배에서 50배는 나올 겁니다. 대천여왕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어제 수요 라이브, 수요 프레시 라이브 보신 분들은 대충, 어떤 놈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죠. 어제 라이브에서.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부산 두 번째 메인. 조철의 눈깔에 또딱 걸렸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가 또한방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주 8경주입니다. 아이고, 이거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네, 늦게 올려가지고. 오후 2시에 업로드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찐따 같은 짓입니까, 이게. 참나. 자, 3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입니다. 이거 8경주. 딴거 없습니다. 승군전이고 뭐고 그냥 6번마 백두정복은 대가리다. 6번마 백두정복은 대가리다. 자, 요번 경주는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내용이 없다는 거는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이 해당 경주를 이 8경주, 자, 백두정복 놓고 딱두놈 본다. 거기에 이상한 안화짜리 한 놈이 있는데 요건 현장에서 좀 보자. 두 방이면 요것도 끝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무조건 적중을 하고 내일 토요경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9경주도
먹을 수 있는 경주, 환수가 나오는 경주로 승부처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제주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6번 마 백두정복 요놈을 놓고 시원하게 뭐 현장에서 탄력 받으면 단통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통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아봐야 2방 압축해서 때리는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경주 승부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내일 금요 경마는요, 저는 이제 요번 주 금, 토, 일 경마는요, 구멍 하나 더 가져가더라도 무조건 이기는 경마를 할 겁니다. 이기는 경마를 하고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어요. 회원 만남하는데 이김이 성적 안 좋아갖고 그러면 그 꿀꿀해서 되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 풀이라도 뜯어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경마로 금토일 할 예정이니까 첫 번째 단추 금요 경마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많이들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금요 경마 승부처 제주가 2, 4, 6, 8, 부산 1, 5, 6. 그중에 메인이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현장 예상 멋지게 시원시원한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